카페 갖다 놨어. 어. 자기 안경 여기 있어. 어. 자 우리 자 셜록을 봅시다. 빠밤밤 이거? 빠바바바바밤밤. 아 같이 보는구나 영화를. 혜연이 셜록 뭐 봤어? 보긴 봤니? 그때 처음에 시즌1 보고 영화 봤잖아요. 다 건너뛰고 그 오네요. 무슨 유령신부 나온 영화. 어 맞아. 유령신부 맞나? 엄마 탤런트라고 탤런트 옷 입고 있는 거 봐라. 아니야 그냥 집에서 입던 거. 어떻게 저런 옷이 있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 탤런트 탤런트가 되고 싶어. 탤런트 박신. 탤런트가 되고 사인해 싶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당신 나의 우상이에요. 당신 나의 우상이에요. 오. 당신 나의 우상이에요. 조용히 해요. 빨리 틀으세요. 어깨 너무 많다. 안 받아줘. 절대 안 받아줘. 이거 진짜 재밌게 봤잖아요. 자, 이걸로 볼 것 같아요. 맥마피아.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맥마피아는 여기 이 맥 보이시죠? 이 맥도날드의 맥입니다. 그 이 마피아가 뭘 것 같습니까?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는 범죄 그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맥마피아는 뭐냐면 맥도날드 마피아요? 거기서 따온 겁니다. 맥마피아.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마피아가 아니었어. 이제 유명한 회계사였어. 유명한 회계사였는데 기억납니까? 그렇죠. 가족이 모두가 마피아야. 그래서 이 사람 법대나 경영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하고 삼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왜 이래? 아 설명. 설명 또 이제. 아니, 미드. 아, 네 미드. 마피아. 미국 드라마. 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잖아. 아닙니다. 보고 봐야 됩니다. 아, 설명해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제가 항상 그 그럼 뭔 재미야? 아니 리뷰를 네네. 리뷰를 해주는 거죠. 네, 네. 설명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범죄 수사도 재밌어. 여러분 트루 디텍티브 아십니까? 어? 모릅니까? 미국 HBO에서 방송한 트루 디텍티브라고 이 두 명의 이 형사야. 형사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배우들이 나와서 여기서 상을 무지하게 많이 탔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그래서 이게 성공해서 2, 3가 나온 거예요. 어, 저 3에 나온 사람 알 것 같아. 3에 나온 사람 누구지 압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유명한 배우죠. 네, 이렇게 3까지 나온 거고.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자, 셜록. 아, 셜록. 자, 띠리 띠띠리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너무 좋아.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입니다. 엄마한테 맨날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줘. 코트 보이지? 네. 사달라고 내가 맨날 쪼르거든. 네, 네. 셜록 코트. 참 슬프네. 아빠한테 길어. 아빠한테 길어. 롱 코트는 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록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네.